아, 형님! 뭐 하시는 겁니까, 진짜? 근데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게요, 지민님. 뽀뽀하는 사진이 너무 많아요. 하이스트도 중2병이 있구나. 갑자기 흑화해버려가지고. 지민, 디저트 가게. 이렇게 이모티콘 하나 다른 거 귀여워. 그리고 마법이 펼쳐집니다. 하나, 둘, 빠세이? 여기 보면은 마법이죠? 이거 국룰이에요. 이 친구 게시물에 코멘트는 다 되게 좋네. 그냥 되게 사진에 딱 잘 어울리게 잘 하시는 것 같네. 냥냥냥. 살짝 대충 짓는 감도 없잖아 있네. 뉴움. 이렇게 좀 담백하게 코멘트 많이 하네. 삐딱 휘짜. 그 사진을 보고 사용되는 의성어도 많이 쓰고 되게 부담 없는데 코멘트가? 근데 아, 내가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게요, 지민님. 뽀뽀하는 사진이 너무 많아요. 진짜로 뽀뽀를 좀 줄이세요. 아, 러브스타 충분히 인정합니다. 왜냐면 사랑하는 사이고 그걸 또 보여주고 싶고. 그러니까 뽀뽀하는 거 좋은데 너무 많아요. 한 개만 놔둬야지 그게 되게 그 피드 속에서 되게 예뻐 보이는 거지. 하나만 놔두세요. 딱 하나만. 그 중에 뽀뽀 사진 중에 가장 예쁜 뽀뽀 사진으로.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은 본인 셀카는 진짜 정성에 정성을 다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톤이나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 너무 여신이잖아, 여신. 근데 남자친구 뽀샵은 너무 대충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남자친구분한테 사과하세요. 나 뽀뽀 사진 너무 많이 올린 것 같고 셀카 너무 대충한 것 같아. 그래서 앞으로는 열심히 잘해줄게. 이렇게 말하세요. 아, 제가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다 하고 싶은 말이신 것 같아서 제가 대표로 했습니다. 왜 안 나오냐? 넣고 들어오니까. 제가 방금 너라고 했나요? 형님? 제가 혹시 방금 너라고 했나요? 바로 취소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세이. 캠린이, 강원도 캠핑, 캠핑 입문, 찐유와 껌딱지. 아, 형님! 뭐 하시는 겁니까, 진짜? 상남자가 이거 뭡니까? 아, 이놈의 뽀뽀 사진, 진짜. 아, 오히려 이런 게 더 부럽지. 이런 걸 봐야 뭔가 아, 이 커플 되게 행복해 보이는구나. 한방 빵야 빵야 짱구도 같이 짱구 그립토. 그나저나 커플로 못 담아서 아쉽. 형님 그래도 뽀뽀는 조금 아니지 않습니까? 되게 멋있다.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스타일이라고는 난 말 못할 것 같아. 근데 남자들이라면은 이런 외모나 이런 옷 스타일은 다 호불호 없이 그냥 와 되게 멋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느낌의 무드의 분인 것 같아요. 되게 호남형이 시원하신데 그 스타일의 뭐 수트나 뭐 캐주얼한 룩도 되게 어울리게끔 입는 것 같아요. 이 스트라이커에서 일을 하시는 분인가 보네. 여러분도 한 번씩 가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 있으니까 가가지고 혹시 껌딱지세요? 이렇게 해서 민구 바 직업 선택 보. 오히려 좋아. 깔끔해. 오, 살짝 뭔가 멋있는데. 이런 건 또 남자다운데. 아, 뭔가 성남자 느낌 있어요. 옷 입는 것도 부츠에다가 데님진도 되게 어두운 컬러 선택해서 자켓도 조금 미니멈하면서 남자다운 느낌 입잖아. 이 친구는 조금 근데 흑백 위주가 많다. 내가 그린 것 같은 뭐 이런 그림에다가 셀카도 이런 흑백 이런 거 너무 느낌 좋잖아. 이런 거 아싸리 완전 어둡게 가는 거 같아. 이것도 어둡게 올렸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 두 개도 그럼 뭔가 더 멋있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근데 이것도 충분히 다 피드가 너무 꾸민 것 같지 않은데 다크한 느낌으로 좀 피드를 잘 꾸민 것 같기는 해요. 그런 느낌. 어쩌면 우린 잘 어울리는 한 쌍일지도. 유튜브 영상에 박제돼서 혼날지도. 삭제 절대 안 해줄 건데 미리 이야기했다. 삭제 없다고. 삭제 안 돼. 살짝 남태현 느낌 난다. 이런 거 보면 좀 그런 느낌이지 않아? 이 마스크만 쓴 모습 위에만 보면 고양이 사진이 맞네. 고양이를 좋아하나 보다. 아무래도 우리의 20대 초반은 앞으로의 역사에서 큰 변곡점이 되는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야, 좋았는데 여기서 개조졌어. 어떡해. 여기 수정하셔야 됩니다. 빨리. 이거 썸녀가 보고 소름 돋았대요 지금. 아, 이런 글을 좀 많이 쓰네.
여러분들 좋은 글귀 보고 싶으시면은 이 디도 친구가 좋은 글 많이 인스타에 올리니까 한 번씩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글 두 개 있거든요. 이게 랄뽕 인스타그램인데 그냥 뭔 느낌인지 알죠? 커뮤니티로 따지자면 고아캐드, 고아캐드에서 활동할 것만 같은, 살짝 군대 갔다 와서 35살 때까지 보통 많이 하시는 랄뽕에 취했다 이런 느낌.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거 좋아하죠. 서로 팔로우도 많이 하시고. 아, 나의 아저씨 명작이지. 왜 이제서야 봤을까. 근데 나의 아저씨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드라마를 별로 그닥 좋아하지 않은, 실패를 살짝 겪고 고난과 역경이 있는 남성분들이 나의 아저씨를 보면 되게 좋아해요. 마치 저처럼. 낮에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꼭 하루를 다 마무리하고 몸이 다 녹아있는 상태, 힘든 상태에서 나의 아저씨를 시청하시면은 굉장히 추천하는 드라마입니다. 아, 이 친구는 내가 내 나유에서 참가자로 본 친구인데 이 친구 되게 순수하고 순박하고 좀 멋있어. 스타일도 좀 유니크하고 느낌이 뭔가 되게 순수해서 좋은 친구. 귀엽지, 엄청 순수하지. 근데 실제로도 뭔가 엄청 순수한 느낌이더라고. 요런 느낌. 몸도 좋네. 머리에 바늘 공기 같다고? 사람한테 공기 같다는 건 무슨 말이야? 나 뭔가 이거 인스타 프로필 하면 더 예쁠 것 같아. 뭔가 느낌 개쩔 것 같아. 이거 말고 이거 너무 세팅값이고 차라리 이거 해봐. 이거 동그랗게 이렇게 하면 뭔가 눌러보고 싶을 것 같지 않아? 박주원이 카이스트? 카이스트야? 카이스트도 중2병이 있구나. 의미포화. 이거 카이스트 맞아? 따뜻한 오렌지 주스. 따뜻한 오렌지 주스 뭐야? 오줌이란 얘기야? 아, 내가 멍청해서 그럴 수도 있어 여러분들. 따뜻한 오렌지 주스에 무슨 내포된 의미가 있나요? 파리 일출 하트 여행 파리 루브르 이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갑자기 행복 뭐 하트 뭐 이러다가 갑자기 흑화해버려가지고 다시 돌아와 예전에 순수했던 너로.